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요즘 운전 방송이 좀 위험해 여러분들. 운전 방송 위험. 세차 참고 기다리다가 세차 혼자 했다고. 세차를 왜 했어 무비야? 지금 폭풍 전야인데. 아 폭풍 전야래 태풍 전야인데. 태풍이 며칠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세차 때리면 어떡하냐 무비야. 아이고 미스테이크 했네. 근데 저도 운전으로 우와 살벌하네 얼굴형 하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경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운전할 때는 운전 좀 위험해 댄저러스예요 여러분들. 형 오늘 급해서 승순이 1호 좀 썼다. 네 반갑다 승순이로. 운전이 아니 그러니까 운전이 방송 안 하면 근데 원래 알죠 여러분들 도로 속에서는 좀 약간 운전자들이 다 유두리 있게 운전하잖아요 약간. 근데 방송 켜져 있으면 진짜 딱 모범생처럼 해야 얘 학교로 치면 진짜 군대로 쳐도 진짜 완전 FM으로 해야 돼. 오늘도 여전히 잘 생기셨습니다 형님. 근데 이제 방송 켜져 있으면 FM으로 해야 되고 평소에 운전할 때는 약간 유두리 있게 보통 하잖아요. 차 앞에선 누구나 한강이지. 그래가지고 좀 방송 중에 좀 위험해 운전하는 게 여러분들. 방송 늦게 켜서 죄송합니다. 조만간에 술 한잔해요 형님. 너 짭경민이잖아. 아 짭경민 나 굳이 고맙다. 왜 짭인 줄 알아? 네 아이디도 안 봤는데 왜 짭인 줄 알아? 경민이가 나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바로 짭인 줄 알았다. 경민이 술을 별로 안 먹거든. 그냥 술 먹자길래 바로 아이디도 안 봤는데 짭인 줄 알았다. 맥키미 형! 별풍선 받을 거야 말 거야? 받을 거야! 아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쏴. 기대하다가 안 받으면 그게 더 우울하잖아. 안 기대하다가 갑자기 터진다? 김오띠 차이가 있잖아. 해군이 어서와라 반갑다. 기대하게 지금 전고 난다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근데 여러분들 합방하고 막 그런 건 다 좋은데 요즘 그런 거 누구랑 합방할 때마다 이름 붙이면 왜 이렇게 억지 우결같지? 어? 아니 제발 이름 좀 붙여서 말하지 마세요. 윤종이랑 고은이 합방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아 우리 도르레 형님 9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맥키마 오늘 오리 유방인데 받을 거라고! 받을 거라고! 고마워! 맥키마 오늘 오리 휴방인데 매새끼 약속 있다고 하고 나갔어? 매새끼 부산이에요 아직도? 그럼 너 어제 좀 서면 같은 데서 눈 뜨고 잘 찾으면 발견할 수도 있겠네. 아 우리 도르레 형님 9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니까 요즘 좀 재밌는 영화 많다면서요. 아 저도 약간 여러분들 그런 거 저도 만나 그런 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영화 프렌드 무비 프렌드 무프 저도 무프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우리 도르레야 116킹게 너 진짜 화끈한 친구였구나. 고맙다 도르레야. 무비 있다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 알죠? 영화 친구는 그래도 아 영화 같이 보면 좋긴 한데 그래도 이성이 좋은데. 이성 친구가 영화 친구 있으면 좋은데. 형 방송 유학 갈 때 많이 보고 한국 와서 보니까 좋다고? 유학 갈 때 형 방송을 봤어?
유학생활이 안 좋았을 텐데. 오늘은 어떤 힐링을 가져오셨나요? 오늘요? 오늘은 지금 계획이 없어요. 아이고 또 부실게 고맙다. 우리 돌로레야 왜 이렇게 많이 써? 이 친구. 아이고 고맙다. 힐통령 힐링이네라. 아 힐링은 일단 여러분들 낮에 오늘 힐링 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에? 낮에 그런 감성도 힐링이에요 여러분들. 도심 속에서 떠나고 싶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비록 모니터 안에서 보는 거지만 바다 이렇게 쓱 드라이브 하면서 가가지고 예? 도심 속에서 수영 치면서 그런 것도 힐링이죠 여러분. 네가 힐링했냐고. 아 여러분 저는 방송 도와주고 간 거죠. 왜냐면 시연이가 예전에 제 방송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도와주고 간 거죠. 형님 아까 오후 트립 치시려다가 참는 거 잘 봤습니다. 역시 빨간 딱지가 무섭긴 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난 또 그런 방 그, 아 우리 도르레야 50개공 카스 형님 어서오세요. 그게 아니라 아 맥키미는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니라 오리한테 부탁을 받아서 오리들이 만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뭔 소리야. 뭐 내일 일정 때문에 쉰다. 그거는 어제 공지. 그거는 어제 공지고 오늘 공지는 좀 다른 거였지. 오늘은 공지 안 썼는데? 아이고 우리 만수가 세 개 두 개 다섯 개. 고맙고 소소하게 고맙네. 그런 선물. 어? 소소하게 선물 고맙네. 3일이라는 친구가 생각나네. 그 친구도 이제 3-2-1 많이 썼었는데 항상 3-2-1 하고 4개로 끝나곤 했었지. 10개 충전 깔끔하게. 짭경민이 생기 고맙고. 육개장 언제 먹을 거냐고요? 아이 정제 안 당하겠죠 봉준이 여러분들. 아, 우리 짭경민이가 3개 2개 1개 1개 또 소소하게 고맙고. 소소하네. 아이고! 우리 짭경민이 먹어! 아이고 우리 짭경민이가 일 웃긴 게 아이고. 아 정지라고요? 아 근데 봉준이도 운전하다가 경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모르겠네. 3일 정지 정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운전이 좀 벤저러스해요 방송. 근데 또 운전방송 또 안 하면 또 답답해지거든요 여러분들 알죠? 이동할 때 방송 안 하면 좀 답답해가지고 거의 웬만하면 하는데 운전할 때는 좀 운전이 좀 평소에는 좀 유두리있게 평소에는 좀 유두리있게 운전하 보통 운전자분들이 유도 아니 유도래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는 좀 옛날에 경고 한번 먹은 뒤로는 좀 안전운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고속도로 아니면 진짜 안전운전 그게 약간 K2 1타사 1순위가 좀 안전하게 가자 약간 요런 건데. 근데 부산은 원래 쌍실선도 차선 바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쌍실선은 절대 바꾸면 안 되는데 그 바로 앞이 점선이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딱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위반하긴 위반한 거죠.
아니야 불란서야. 차선 변경으로 경찰서 가서 자수했다고? 아니 아아 뭐 유세윤 형이야 뭐야 뭐 그걸로 가 경찰서까지 가. 자수까지 했어? 경찰이 당신은 누구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다고요? 그 노래가 마승의 노래예요, 여러분들. 그 노래를 조심해야 돼. 그 노래가 잘못했네. 그 노래가 마성의 노래야. 그 노래가 잘못했어. 알림을 들어달라고요? 아이 좀 마음이 무겁겠네. 아 프로비제이긴 프로비제이네. 아 엄마 선선 변경으로 다수하는 프로비제이 그 와중에서 소스 던져버리네. 어? 그 와중에 소스를 던져버리네. 아, 나 그런 생각은 진짜 1도 못하겠다, 나는. 어? 다수도 다수 같은 걸 해야지. 근데 뭐, 여러분들, 그 선 그거 하면 원래 법이 뭔데요, 여러분들? 원래 그거 어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원래는? 맥키미야 형도 자수할 거 있지 않아요? 난 없는데? 과태료 3만 그게 끝이야? 뭐 그런 거 없어? 뭐 벌점 그런 거 없어? 벌점 있어요? 끝! 대리인 안녕. 과태료만 쓱 내면 되는 거야? 저는 뭐 여러분들 다른 생활 사나인데 저는 진짜 나라에 진짜 실수하는 거 1도 없어요. 저는 진짜 바른 생활 보이 그게 접니다 여러분들. 나는 진짜 잘못한 거 1도 없어. 얼굴이 잘못했다고? 고구려 안 간다고요, 여러분들. 아이씨. 저는 고구려 진짜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 여러분들 방금 재밌게 하려고 도크죠, 도크 여러분들. 아, 그러게 맥힘이 잘못은 그거네. 진짜 옛날에 진짜 공항에서 알죠 여러분들? 공항 들어갈 때 몸수색 하는 거 거기서 진짜 맥힘이 총 있는 줄 알더라고. 리틀 맥힘이 때문에. 아 진짜 그거 하나 빼고는 없다. 그거 하나 빼고는 없어. 모든 게 꿈이 아니야.
너한테 바지에 뭐 무기 소유한 거 아니냐면서. 그거 하나 빼곤 진짜 1도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아! 빗살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비키니 카메라맨 했는데 비키니 카메라맨 재밌더라. 근데 둘이라서 좀 잔잔했는데 만약에 그런 거 여러 명이서 하면 재밌겠더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명이서 하면 꿀잼이겠다. 약간 그런 생각. 거기에 구슬 있냐고요? 구슬은 없지. 구슬들이야. 구슬 같은 건 없어. 내 친구 고구려에서 형 봤는데 엄청 더럽게 놀았났는데요? 그거 니 친구야. 형님 유튜브 메인 썸네일 바뀌었던데 개패고 싶네요. 그건 이제 또 톡톡이가 수정 때린 건데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 톡톡이가 일을 잘해요. 여러분들 업로드도 칼같이 올리고 하이라이트도 자꾸 만들고 뭔가 자꾸 도전하고 그런 도전 정신 아주 좋아요. 예? 아, 세계 팬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간다고? 뭐야. 진짜로? 아, 10개 감사합니다. 이야! 켜놓기만 하고 있고 내용도 모르면 괜찮아. 그렇게 켜준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소소한 프레젠트 주는 거야. 어 여러분들 진짜 혹시 컴퓨터 키고 자거나 핸드폰 키고 자는 게 버릇인 분들 레키미꺼 유튜브 키고 자세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소소한 프레젠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국밥송님 땅 먹게.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정말 난 그래 미쳐 미쳐 생각지도 못해. 현민이가 윤종이랑 고기 먹는 거 재밌었다고?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괜찮긴 하더라. 에키미 형, 나 오늘 여자 소개받았는데 형 방송 본다니까 답장이 안 와. 내가 뭐 잘못한 거야? 근데 내 방송을 봤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걸까? 아, 또 할 말은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청년들한테 또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전 또 그런 주의예요. 청년들한테 거짓말은 하지 말자. 또 그런 주의예요, 여러분. 형님, 시청자한테 프레임 잘 씌우시네요, 역시. 프레임을 씌워, 시청자한테. 아, 선장님, 반갑다. 어서와라.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위기 조정. 근데 내일만 그거 보성님이 쓴 건데 재밌어서 내가 따라한 거야. 분위기 조정. 분위기 조정이란 말이 좀 너무 웃기더라고 나는. 맥키미 형아, 왜 또 안 씻고 오셨어요? 제발 좀 샤워 좀 부탁드려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풀빌라 거기서 나오는데 집에 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여러분, 운전. 근데 알죠, 여러분들. 밥 든든하게 먹고 운전한다. 개 타이어드 한 거 알죠, 여러분들. 오자마자 뻗었어요, 진짜로. 와, 차 막혀가지고 1시간 반 걸렸어, 오는데. 리얼.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뻗어서 바로 슬립 때리고, 지금 허겁지겁 일어나서 아프리카 썸네일만 확인한 채 바로 방송 킨 건데. 형님, 수영 기른다면서 왜 미쳤냐고? 근데 이제 다시 길려고, 여러분들. 맥키미, 여러분들한테 사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맥키미가 수염 기른다, 약간 마음의 표식이에요. 맥키미가 요즘 마음이 힘들구나. 아, 진짜로 여러분들, 마음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르던 건데. 원래 마음이 힘들면 약간 수염을 길러요, 정말. 진짜로. 아니, 근데 언제부터 나한테 뭐 복수놈들이냐,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세요. 무슨 복수놈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진짜 이상한 분위기 조성. 누가 한 거야? 어? 아, 진짜 분위기 조금 이상하게 됐어. 맥키마, 이러다 월말 되면 슬슬 쥐새끼 같이 촉촉한 분위기 만들 거 다 한다. 있을 때 잘해라. 왜요? 무슨 촉촉한 그런 걸 잡아. 내가,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아, 이럴 때는 진짜로. 폭스건 울프건 뭐가 중요합니까? 안 생기는데, 형님. 여러분, 네.
BJ들은 연애를 못해. 여러분들, 아 진짜로 BJ들 자체는 원래 연애를 못해. 저도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BJ들은 연애를 못해 여러분들. 아 진짜로 여러분들, BJ들은 방송하기 바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못해요 원래. 강남 애들은 몰래 만난다. 강남 사람들 몰래 만날 수 있겠죠. 방송 안 하면 10분, 20분이면 만나니까 서로 살면. 부산 살면 연애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고 민구 형님 어서 오세요. 부산 여자에서는 연애를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형이 너무 여기저기 찝쩍대는 이미지라 못하는 거야. 아, 저 새끼가 뒤질래 밀크야? 아 부산에 있는 여캠, 부산에 있는 여캠이라면 오리랑 고은인데, 오리 매정우 연애하고 있지. 하잖아, 고은이 경민이 연애하고 있지. 누가 남습니까 여러분들? 예? 오리 고은 둘 다 있는데 누가 있나요 그럼 부산에? 아니 지역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울 좀 봐 맥힌이 형 제발. 개새끼가 진짜. 사람들이 다 너처럼 얼굴만 보는 게 아니야. 만두야. 맥주마 BJ일 때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자. 너 나이 하나 둘 먹고 시청자 20에서 30짜리에서 물고기 키우면 리얼 베트남 여자 데려와야 한다. 현실 충고다. 미친 새끼다. 오바마 저 새끼 닉네임 값 하네. 너 지금 너의 그 멘트 그거 오바마야. 와 나 저 새끼 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니값 때려버리네. 백인가 진짜 현실에서는 좀 진짜 좀 제 입으로 말하기로는 매력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진짜 완전 얼빠 아니면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아 하는 그런 사람이야. 볼매라고 하죠 보통은 여러분들.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자체는 내가 말하긴 좀 그렇고 제 입으로 그런 말 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성분들이 느끼는 걸 제가 남자가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오늘도 아까 그 뭐야 운전할 때 시현이가 멘트 치는 거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여성분들의 심리랑 그런 거예요. 예? 멜키나 헤일리랑 결혼하러 가자. 헤일리가 누군데? 어? 인도는 여러분들 제가 인도는 원래 제가 네가 20대 그래서 여친이 없지. 인도는 제가 20대 초반에 아니 30대 되기 전에 제가 인도를 두 번 갔다 왔는데 원래 30대 되기 전에 한 번 더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미 또 이제 나이가 30대를 먹어버리고 방송하다 보면 인도 갈 시간이 없어. 인도 같은 데는 또 단기간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소 한 달 이상은 가야 인도의 참맛을 알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송하면 또 가기 빡세고 거기는 또 그렇게 여행하면서 방송하기도 힘들어 조건이. 그래가지고 좀 힘들지.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 달 동안 방송 비우고 쉰다? 막말로 노답이지. 알죠 여러분들. 정지당하면 갔다 오면 되겠다 형. 아니 정지 같은 건 안 당하게 잘해야지. 근데 만약에 정지당하면 여행 가긴 가야지 그럴 때라도. 근데 정지 당할
안당하게 잘 해야겠지만 뭐 그런 거지. 언제 안당하게 잘 해야지. 헤라 형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GT 우유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유 아 맞다 씨댄 까먹을 뻔했다. 우유 형이 말해줘서 알았다. 와 나 우유 사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저 형이 말 안 했으면 또 까먹고 또 썩을 뻔봤네. 한 입도 못 먹고. 그거 16일까지인가 유통기한인데. 이제 생각났다. 저 형 때문에 우유 형이 100개 싸줘서 생각났네. 콤프로스트 말아먹으려고 우유랑 콤프로스트 사왔는데 까먹을 뻔했네. 세종 정부 청사형님 어서오세요. 아니 콤프로스트 오랜만에 이렇게 막 착착 말아가지고 먹은 개꿀인 거 알죠? 콤프로스트 하나 말아먹을까? 배는 안 고프긴 한데 그 맛있는데 한 접시만 말아먹을까? 개꿀인 맛인데. 발가정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니 콤프로스트 한 그릇만 먹을까요 여러분들? 콤프로스트 한 그릇만 먹어야겠다. 맥힘이 형 어제 입은 카라트티 어디서 샀어요? 카라트티? 그거 포에살에서 샀어. 콤프로스트 한 그릇 말아 먹어야겠다. 와 CDL부터 넣는 사람들 묵묵하게 먹는 사람들 뭐야 표정이네.
바삭바삭하게 먹어야지.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먹든지 자기가 맛있게 먹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약간 팥빙수 맹키로, 이렇게 약간 팥빙수 맹키로 먹는 게 야, 꿀입니다. 딜리셔스. 아이고, 집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인가요? 이건 우유의 콤프로스트인데. 와, 미쳤다. 와, 와. 아,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자, 여러분들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책이나 소설이나 영화 보신 분들, 그쪽 약간 그쪽 영국 진짜 이스트 에그 출신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먹어요, 콤프로스트를. 여러분들 군대에서는 시리얼 넣고 우유 이렇게 붓지만, 이스트 에그 출신 약간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먹어요. 진짜야. 이게 바로 리치 감성, 약간 리치 감성이에요, 이스트 에그. 와, 이스트 에그 출신 여기. 와, 와, 이스트 에그. 맛있는 거 봐. 와. 개츠비는 웨스트 에그. 맥기미는, 맥기미가 먹는 주로 팝버라 아껴 먹느라 저런. 맥기미가 먹는 스타일은 이스트 에그. 개츠비는 웨스트 에그 출신이에요. 팝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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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로드드 오늘 내가 지금 밥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소소하게 먹는거지 이거 까먹고 있다가 생각나가지고 먹는거야. 뭘 먹을지 모르는 애들이 영국 음식 먹는 것 같고요. 풍경이에요 여러분들. 영국에도 맛있는 음식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풍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알죠? 호텔에 갔을 때는 콘프로스트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호텔에서는 진짜 실속 있는 걸로 배채워야지. 콘프로스트는 집에서 좀 먹는데 호텔 가서 이거 먹는다 실수지. 예? 형은 우유 필요 없다고? 내가 우유가 왜 필요 없지? 나 우유 필요 있는데? 레키미사우지도 오르론도 오르론도 오르론다우르란다우르란다우르람. 나한테 우유가 나오냐고?
또 우정. 와, 엄마, 유동근 형들 왔네. 유동근 형님들, 어디 방 출신이세요? 말은 해줘야지. 동근이 형들, 어디 방에서 오셨어요? 윤종이?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한테 해명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종이 여성 증오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는 그리고 종군보다 저는 치고온 충입니다. 윤종이는 여성 혐오 있어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리필. 바로 리필해버리기. 콤프로스트는 그 우유가 이 콤프로스트에서 나오는 이 콤프로스트 고기에서 나오는 그 육즙, 이거랑 섞인 이 우유가 참맛이기 때문에 엑기스. 네가 그 새끼 눈빛을 안 봐서 몰라. 그 새끼 눈빛을 안 봐서 모른다고요? 걔는 원래 눈빛이 좀 약간 그래요. 아니, 애가 이상한 무슨 까는 거에 맞들여가지고 뭐 효자손 개소리 하면서 까는 거에 맞들여가지고 요즘 눈빛이 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뭐 이성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눈빛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죠? 박수? 이거는 잘 붙여놔야, 이렇게 잘 붙여놔야지 공기가 안 들어가서 갸악구. 뭐 어떻게 방종했길래 윤종이를 해명하라고 해? 어? 어떻게 방종했는데? 정윤종, 스타 정윤종 고은 매윤 대무지 어쩌고 저쩌고. 아, 눈치 없네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우형이 나한테 말했다고. 아, 진짜 이 누나 왜 이래. 아, 근데 이해해. 누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연애세포가 다 죽었다고, 누나. 나쁜 거야? 어? 그 연애세포가 죽는 게. 아니, 소리가 나만 잘 안 들리냐? 내가 좀 안타까워서 내 스스로. 다 죽어가지고 감정이 좀 메말라. 그거지. 연애세포만 살아있으면 뭐? 아니, 연애세포는 죽어도. 아, 누나는 그 세포만 있었는데? 뭔 소리야. 아, 예. 아니지. 연애세포 따윈 필요 없다? 뭔 소리야. 얘 이상해요. 내가 뭐가 이상해. 누나가 그렇게 말해놓고. 아, 뭐야. 정석적인 방종했네. 왜? 근데 근방 같은 거를 해도 이런 거 되게 소스름없이 잘 말해. 이런 거야말로 우결그림 1도 없는 합방이에요, 여러분들. 좋지. 아, 그런 게 어딨어. 솔직한 거 다 좋아했지. 근데 이런 그림이야말로 아니, 우결그림 좀, 1도 없는 합방이야. 누나 나이가 이제 28이잖아. 여자 나이.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43분에서 43분 25초가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네. 잘 보세요. 43분에서 43분 25초 잘 보세요. 자, 말하고 있을 때 고은이 눈빛을 잘 보세요. 지금 말하면서 눈빛이 엄청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잘 보세요. 눈빛이 흔들리는 잘 보세요. 좀만 이따 잘 보세요. 5초 뒤. 5, 4,
솔직한 거. 3, 근데 2, 1. 나한테 그런 거 듣긴 했어. 누나 나이가 이제 28이잖아. 여자 나이 28 그 정도부터 이제 뭐 뭐라는 거야? 소리가 잘 안 들려. 아, 거의 막 그 이때 후반부터 막 심해진다고 하던데. 나는 남자가 약간 좀 청소년기부터 40대 요때까지가 엄청 그거고 여자는 40대부터. 아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니, 그래. 뭐 말을 들어야지 내가 뭐. 남자는 거의 한 20대. 아, 남자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엄청 그거긴 한데 남자는 한 30 초중반까지. 그 아, 뭐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달달각이 1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억지로 만들어? 그냥 합방했네요. 진짜 남녀 안 가려. 그냥 합방하고. 아 진짜. 여러분들 합방하고 할 거 없어서 방종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합방하고 할 거 없어서 방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호불호스도 나 계속 모을게요. 왜 오리를 분석하라고? 정우가 좀 관심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오리는 좀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잘 모르지 나도 그런 건. 그리고 저는 오리 얘기를 이제 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리한테 좀 경고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리 얘기 하면 안 돼요 저는. 아 근데 내가 청둥오리 청둥오리가 좀 잘 되길 바랬는데 뜬금없이 메오리가 생겼네. 메오리 하면 뭔가 파오리 포켓몬스터 파오리가 왜 생각났지? 스타비제이 3명째라고요? 그 3명이 누군데? 그 3명이 누군데? 1주년에 제가 안 와서 서운했다고? 아 근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저한테 킬패스 날리고 지금 여러분들 채팅이 저한테 킬패스 날리는데 또 제가 받아주면 이 새끼 또 선넘대 하고 안 받으면 또 계속 킬패스 날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근데 내가 1주년이라고 안 와서 섭섭했대? 난 너 이상 이제 챙겨줄 게 없는데. 오메이크님 오늘은 물고기 끼우시나요? 아 오늘은 제가 낮에 방송 그거 비키니 방송 그거 하고 와가지고 오늘은 뭐 그냥 편하게 일단 켰거든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3시에 월드컵은 볼 건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한 2시간밖에 안 나.. 아 3시간밖에 2, 3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근데 여러분들 배그 싫어하시는 건 아는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 여러분들? BJ들이 여러분들이 배그하는 건 싫어하는데도 왜 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배그가 별풍선은 잘 터져 진짜. 아 진짜 리얼.
아, 우리 방 팬들도 인정하잖아. 야, 솔직히 근데 제가 뭐 풀방송을 배가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다른 방송하고 온다 그럼 밤에는 배가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풀방송 배그는 시청자에 대한 그것 좀 내 입장에선 실수고 근데 만약에 다른 거 하고 온다? 그러면 밤에는 할 수도 있는 거죠. 너 그때 먹지 받았냐고요? 그 씹새끼가 내 2000개 씹을 먹지 한 새끼 그 뒤로 내 방에 1도 안 들어와요. 진짜 현실에 만나면 넌 진짜 바로 구멍 나간다 진짜 조심해라. 맥기마 애공이모 9월달에 부산으로 이사오는데 부동산 가치바 알아봐주기 컨텐츠 어때? 그분이랑 나랑 1도 접점이 없는데? 갑자기? 아! 그냥 우리 집으로 이사오라 해. 나 서울 가게. 그럼 나 빨리 가야지. 아니고 아 여러분들 제가 어디 있냐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봉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잘 지낼 건데 근데 또 사람이 왔을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는 법이니까 여러분들 부산에서 근데 제가 부산을 왜 떠나려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내가 부산을 왜 떠나려고 하냐, 방송 잘 되고 뭐 그런 건 1도 없어 그런 생각보다는 부산에서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 제가 원하는 추구하는 삶은 좀 일상 속에 행복이랑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부산에서는 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방송 더 잘 되려고 가는 게 아니야. 방송은 여기서도 열심히 잘하면 잘 될 수 있어. 근데 삶이 재미가 없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오구려가 질린 게 아니라 서울에서는 뭐 다양한 일도 일어나고 그러잖아. 근데 부산은 너무 내가 자체적으로 우울증 계속 살면 우울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삶에 전에도 부산 오는 척하고 여친생 여기까지 새끼가 멸치꽃이 계속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마지막 리필 한번 해야겠다. 소소하게 한 그릇 정도만. 그냥 비닐에 우유를 부어 돼지 제기야. 돼지도 사료 그렇게 안 먹는다. 아 여러분들 왜 식사할 때 자꾸 그러십니까? 뭐 사료 드립이에요 여러분들. 식사하고 있는데
실수하시네. 짐승새끼. 아니 씨발 뭐 짐승? 내가 점심때 산동색 깔깠네. 뭐? 그래도 안똥에 식욕 안 떨어져 이 새끼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덧맥힌 몸속 밀크통에 밀크 채우는 중입니다. 맥히마 너도 이 기회에 시그니처 고무비처럼 바꾸자. 시그니처? 맥히미 형 좌와 왜 일주일에 몇 번 가능한가요? 정확히 세 번 적이 없어. 근데 원하면 무한이야. 근데 그렇게 원하진 않을 뿐이지. 원하면 무한이야. 맥히마 서울이 사갔냐? 서울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 밤 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약 기간 끝날 때 맞춰서 가려고. K방송 보다가 놀래서 와봤다. 서울 가면 생각하는 동네가 있냐고요? 저는 강남은 안 가죠. 형 입술에 묻은 우유가 그것을 연상시키네. 저는 강남은 안 가요. 왜냐면 강남은 너무 창렬이고 너무 비싸고. 강북, 저는 강북 중이에요 약간. 너마저 없으면 봉준이는 어쩌냐? 봉준이가 뭐 어린애입니까? 그리고 뭐 봉준이가 원래 제가 맨 항상 있었나요? 나중에 합류한 건데.